오늘은 특별한 샐러드예요. 이게 밥을 식사 대용으로 한끼 먹을 수 있는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두릅 샐러드를 오늘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또 비타민과 여러 가지 채소들을 머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샐러드를 지금 재료를 다 했는데 먼저 탄수화물로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계란과 고구마를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물기 쏙뺀 다음에 또 당근 밭에서 난 당근과 요새 두릅이 한철이죠. 이제 채소가 끝나니까 이제 두릅이 나오네요. 그래, 두릅을 이렇게 탕수도 어제는 만들어 먹었고 이제 두릅을 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식사 밥한 끼로 먹을 수 있도록 고구마 삶은 거 토막내서 삶은 것들을 넣고 또 탄수화물로 고구마 삶은 것에다가 파프리카 두릅이 주 재료죠. 두릅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전부 두릅이에요. 두릅이 몸에도 좋고 봄철에 이거 한때니까 그리고 파프리카 양배추하고 계란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머위하고 또요 밭에서 딴 브로콜리랑 다 밭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양배추랑 우리 걸로 가지고 샐러드를 그 고구마 꿀고구마를 삶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소스 묻혀서 뭐 머스타드 소스를 묻혀도 좋고 유자 소스를 넣어도 좋고 마요네즈를 묻혀도 좋고 케첩하고 마요네즈 섞어서 넣어도 좋고 자기 취향껏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류 모든 것들이 듬뿍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빵을 구워서 우리는 사이에다가 이제 구운 빵 사이에다 끼워서 먹었을 때는 또 거기에다 이제 치즈를 얹어요. 치즈를 갖다가 끼얹었을 때는 칼슘까지 완벽한 식사가 되겠죠. 아주 맛있는. 그래서 우리는 샐러드 하나만 가지고도 식사 한 끼가 될수 있어요.